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걸린 경우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편의점으로 막 간대요. 그리고 숙취해소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명808은 최토제 효과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알코올 농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경찰관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토를 하는 거랑 숙취를 해소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일단 절대적인 양이 줄어들게 되죠. 아, 알코올을 몸에서 그냥 빼내는 거군요. 무식하게 그냥 빼내는 거네요. 그런 효과가 있고, 실제로 그러면 알코올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또 필요한 아까 말했던 포도당이라던가 효소를 도와주는 성분들이 있어서 빨리 알코올을 아세트산으로 바꾸게 하기 위한 원리가 있는 거죠. 효소의 기능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술을 세다고 하고요. 그래서 효소 기능이 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빨개진다던가 아니면 먹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술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숙취해소 음료가 술 먹기 전에 먹는 게 있고 술 먹고 난 후에 먹을 때도 있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먹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술을 잘 먹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비타민 B군이라던가 실리마린 제제, 마리아 엉겅퀴에서 나온 실리마린 제제라던가 뭐 UDCA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는 하고 있어요. UDCA? 네, 우루사에 나오는 성분.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 먹어줘서 간의 효소 기능을 좀 강화시켜줄 때 많이 먹는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 연말 시즌이 되면 감기는 활성화하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루사만 먹는다고 도움이 되진 않아요. 비타민 B군, 피로 회복을 좀 도와줘서 간의 피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실제로는 술을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사실 술을 잘 먹는다는 것보다 숙취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럼 숙취해서 음료보다도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힘을 더 길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평소에 관리를 얼마나 잘하셨길래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숙취해서 음료를 술 먹기 전에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술 먹고 난 다음에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니면 누군가는 잘못 먹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숙취해소제를 사전에 먹는 제품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아, 제품이 나뉘나요? 제품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숙취해소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먹어서 포도당을 좀 높여주면 효소의 기능이 활발하게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은 전, 중간, 후에 먹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아, 그럼 중간중간에 계속 먹는 건가요? 네, 중간중간. 숙취해소 음료를. 네. 근데 그 이유는 효소의 기능을 계속 활발하게 해주기 위한 비타민 B라던가, 그러니까 효소의 기능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평소에 간 기능을 계속 강화시키면 술이 느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술 먹기 전에 푹 자고 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잖아요. 간이 쌩쌩할 때. 간은 피로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로하면 실제로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더 빨리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우리 술 먹을 때 아,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아. 근데 오늘은 조금만 먹어도 취할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간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피로가 간 때문이란 말은 사실인가요?